나비야, 너 어떻게 내려오려고 계속 올라가? 어? 자,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와. 와, 국물 좋다. 와. 라면 국물 안 마실 수가 없죠. 처음 먹어보는 새비김치. 딱 생각했던 만큼 매워요.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맵구나. 무시해서 미안해. 어, 많이 맵네. 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
심지어 여기 넣은 고추도 매워요. 이 청양고추 괜히 넣었구나. 저는 사리곰탕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은 처음 먹어보거든요. 오, 괜찮네요. 제가 뭐 파랑 고추를 썰어서 그런지 몰라도 컵라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와. 잘 먹었다. 오늘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솔직히 제가 실비김치 먹으려고 이렇게 라면을 끓였거든요. 그래서 실비김치에는 딴 것보다 사리곰탕면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끓여 먹었거든요. 사리곰탕면을 제가 컵라면만 먹다가 봉지라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실비김치는 생각보다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요. 저는
맵고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입맛에는 그냥 맵기만 하네요. 좀 맛있다라는 생각은 먹으면서 못 들었어요.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시는 구매 안 할 것 같아요. 좀 기대를 많이 한 음식인데 좀 실망스럽네요 저는. 어쨌든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